SEC와 리플 사건은 금요일 리플과 그 변호사들의 변호사 고객 특권을 침해하려는 SEC의 모션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SEC는 리플이 XRP를 판매하기 전에 2012년에 받은 법률 자문과 관련된 문서의 제출을 요청했다. 리플이 합법적으로 SEC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리플랩스는 변호사 고객 특권을 주장하며 그 요청을 물리치는 반면 SEC는 법률적 조언이 회사가 XRP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EC 변호사인 호르에 테네로는 리플의 변호사들은 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이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선택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모든 조언을 보여주면서 이제 와서 법원에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고 따라서 반박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고 공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4월 말 리플의 적절한 절차와 공정한 고지 변호를 기각하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XRP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후 리플은 그 요청에 반대하여 다시 법각서를 제출했다. 리플은 또한 SEC가 판사의 표현에 대해 잘못 말한 것과 법문서의 누락을 지적했었다. 청문회에서 SEC의 변호사 호르에 테네로는 리플랩스가 적법한 절차 부족과 공정한 고지 변호에 대한 요약 판결을 추진하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리플랩스가 XRP의 성격에 관한 청문회 전부터 공정한 고지 변호에 대한 청문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그러한 규제의 명료성 없이 재판을 끝내게 되겠지만 유사한 소송에서 미래의 피고가 SEC로부터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선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리미 오건 변호사에 따르면 SEC 변호사가 리플 변호사들은 8월 공정한 고지 변호에 대한 요약 판결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심지어 자료 발령 기간이 끝나기도 전이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며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청문회도 하기 전에 청문회를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청문회에서 리플이 승리하면 당연히 모든 사건이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XRP가 명확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는 XRP의 본질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않겠지만 공정한 고지를 아무도 받지 않았던 선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후 SEC에 의해 고소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레버리지 거래가 타격을 입으면서 폭락했다.